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기자간담회. 일단 그뭐 모든 영화가 늘 그렇지만 기자시사가 이제 첫 번째 관객을 만나는 자리여서 사실 되게 떨리실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동창생 감독 박홍수라고 합니다. 네. 그 고생한 만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예리입니다. 떨리는 마음으로 영화를 봤고요. 잘 보셨으면 그만큼 성심성의껏 기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탑초승혁이고요.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또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이렇게 입소문지 많이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유정입니다. 잘 보셨으면 많이 많이 좋은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뭐 많이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아 정말 고생들 많이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쨌든 고생한 만큼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고요.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조성호입니다. 예, 저는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아주 재밌게 봤고요. 그 나름 문상철이라는 역할에 최선이었다고 보는데 보면서 내내 미안했습니다. 미안하다. 그 크랭크인이 들어가기 전한 4개월에서 그리고 촬영하는 도중에도 시간이 나면 가서 이제 좀 훈련을 받고 하루에 4시간씩 뭐 이런 식으로 무술을 조금 배워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하다가 이제 좀 너무 방심하다가 또 한번 큰 사고를 호되게 당해서 근데 그래도 우리 오늘 영화를 보니까 박홍수 감독님께서 영화를 멋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친 보람이라기보단 안 다쳤으면 더 좋았겠지만,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, 저는. 기존에 있던 간첩 영화에서의 캐릭터는 사실 보지 않고, 오히려 북한, 남파공작원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왜냐면, 사실 이 영화의 구조상, 그리고 리명운의 캐릭터상, 너무 강한 사투리를 또 쓰면 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북말인지 잘 분간할 수 없게 하는 게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좀더 독특한 제스처 같은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하려고 했고 좀 절제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자연스럽게. 하나, 둘, 셋.